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가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도로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의 환호성들이 막 들려요. 화이팅! 힘내세요! 사람들이 막 줄줄이 막 달리기를 하고 머리에 띠를 뚫리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정말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남을 격려한다는 것, 응원해 준다는 것, 이것만큼 이 나라가 정말 통합되는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분열과 쟁투가 많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그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응원을 해준다는 것. 우리나라는 갓 응원의 그 단어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뭐 일본 사람들은 뭐 간바레! 오토짱 간바레! 아버지 힘내세요! 간바레!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짜요, 짜요. 이 짜요란 말이 뭘 짭니까? 짜요란 말이 보니까 이 중국 한문으로 가유란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첨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좀 성경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 화이팅도 마찬가지죠. 한번 힘차게 싸우라는 게 성경적이에요. 예. 근데 제가 독일에 공부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의 말이 우리나라의 화이팅이나 뭐 짜요 이런 말과 같은데, 그것은 독일 사람들은 드룩 다우멘이란 말을 씁니다. 드룩 다우멘. 드룩이란 말은 누른다는 말이에요. 다우멘은 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무슨 뭐 시험을 보러 가거나 뭐 운동대회를 가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갈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다우멘, 이 엄지를 딱 누르는 드룩 다우멘. 두 손으로 드룩 다우멘.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시험 보러 갈 때 드룩 다우멘.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이 다우멘, 엄지라는 것은 베세가이스다. 곧 악령을 상징한대요. 악령. 마귀를 상징하는 악이. 그래서 이 마귀의 능력을 내 손가락으로 꽉 눌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승리한다 이겁니다. 이게 참 영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드룩 다우멘, 이 엄지를 꽉 눌러버려서 꼼짝 못해. 내 혈기를 누르고 세상의 모든 방해 공작을 누르고 마귀의 방해를 눌러버리는 거. 예,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지요. 힘을 얻는 것이지요. 승리하는 길이죠.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드룩 다우멘, 화이팅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그야말로 악한 영들을 내리누르는 바로 유일한 힘,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받으셨던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물론 성령이 없었던 건 아니죠.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의 공생애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보혜사세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오지 않는 것이야. 나도 보혜사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는 바로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란 말은 옆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크레토스란 말은 대변자, 옹호자, 변호자 이런 자를 말한 것입니다.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옹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싸워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시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약속을 하셨다. 이게 바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 기다리라 그랬어.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너희들 안에 거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가 임했다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야말로 우리가 그 생물학에도 보게 되면은 그 알러지가 있는 그 음식이라든지 그러한 이종 단백질을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하면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민방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러한 약물이나 단백질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은 나 몸속에 있는 단백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종류가 같지만은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이 그 의학적인 용어 중에 그 다르다는 그 말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헤테로스란 말은 완전히 다른 단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받았다, 신장 이식을 받았다, 간 이식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단백질은 내가, 내 몸의 단백질과 달라요. 그래서 이식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약을 먹어야 돼, 일생 동안. 그러나 내 몸과 같은 이러한 단백질을, 다른 단백질이지만 내 몸이 받아들이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을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이지만 나하고 같은 단백질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향하여 바로 알로스란 단어를 썼어요. 헤테로스, 이종이 아니고 동종인, 나와 같은 종류인 성령 하나님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그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 때나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는 장소와 그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가장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그 블라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는 거지. 그 충만케 하신 목적이 뭐냐?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놋으로 그릇을 만들게 하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정교한 기술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예.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은 그 오른쪽에는 전설병이 있고 성소의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그 등대의 가지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7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예?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와의 7 영이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면은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술가들은 예술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감동이 아주 엄청난 이러한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또한 과학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그야말로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발명하게 된다. 에디슨과 같이 예? 발명품이 뭐 수백 수천 가지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왔다 이게. 그래서 자식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게 하라는 얘기야. 예? 예술가들인지 과학자들인지 예? 뛰어난 엑셀런트한 이러한 재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그 기도하면 자식이 성령을 받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게 돼요.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게 돼서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은 문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이 동양보다도 사실은 문화국가가 아니었어요. 14세기까지는 우리 동양의 문화가 유럽의 문화를 앞질러 있을 때야. 그런데 사실은 뭐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이나 하는 유목민족 아니에요. 그렇게 문화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고 종교개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과 총명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문의 부흥이란 르네상스라고 하는 엄청난 지식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종교계 마틴 루터라든지 그 후에 수많은 이러한 발명품들이 유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유럽은 강성하여져서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세계 4분의 1이 영국 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렇게 그때 영국이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 유명한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의 아주 효시죠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에.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지성이 눈을 띄게 된다니까.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뛰어난 이러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만드는 이러한 과학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기독교 문명을 많이 빨리 받아들여 서양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 머리가 깨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개 열강 속에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이제 나중이지만 우리 민족도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다 지성과 총명과 지혜가 넘쳐나 뛰어난 세계를 리더하는 그러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뭐 예술 분야에서도 K-팝, 뭐 K-푸드, K 뭐 무기. 예? 지금 무기는 말이에요. 유럽 전체가 아주 그냥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 수십 조나. 왜냐하면 한국만큼 값이 싸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지성이 뛰어나게 되고 그 발명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5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2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예언한 것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제사장 나라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무궁화가 무섭니까? 바로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의 태극기, 그게 무궁화 문양 아닙니까? 그 무궁화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히비스쿠스 시리아티쿠스 샤론의 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님이 그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의 이 미간을 쪼개버린 거 아니에요. 돌팔매질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다 물리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활 한번 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홍해바다 갈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에 아이성의 처참한 패배를 맛봤잖아요. 작은 아이성.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다윗 왕에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내게 거두어 가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선지자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왕들과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든 권한을 버리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버려버리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구유에서 나셨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때 죄는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자체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낳을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잉태하셨고 자라나면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되셨고, 또한 이제는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은 바로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한 다음에 갈리에 오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비워놓고 오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귀신 들려 봉어리 된 자를 귀신을 내쫓아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바알제불의 귀신의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공생애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셨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그것도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 신들매라는 건 뭐냐? 바로 샌달, 유대인들이 신었던 샌달의 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여.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셔야 됐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라? 유익이다 여야. 예수님이 안 떠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마감이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보통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게 사명.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제 하셨냐면은 초막절 날, 명절 끝날.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른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다가 그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붓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 그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니 명절 끝날에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다.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거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야. 이거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밖에서 감동시키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이제는 뭐냐? 성령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시는 성전시대. 몸이 성령이 임하는 성전시대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다르다 이거야. 역사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병자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마치 칼빈, 존 칼빈,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교회는 바로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다니까. 적그리스도는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본주의를 통해 휴머니즘,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이냐? 성령이,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와서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우상숭배하고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탐하는 거, 이것도 죄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예수님의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죄. 나는 필요 없다 이거야. 당신 내게 그거 소용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는 죄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 조상이 범했던 죄예요. 그것이 유전되었다 이거야. 그게 원죄로서 유전된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러 오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공자라 할지라도,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역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세주란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없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예수 없이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아무 쓸데가 없다 이거야. 배설물같이 버려야 된다 이거야. 내 생명도 예수 없이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자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동차를 움직이고 그럴 그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캐퍼, 비틀이죠, 비틀. 반개차라고. 그 사고 가는데 그때만 해도 말이야. 얼마나 이 핸들이 힘들었는지 카브만 돌라 그러면 옆에서 제가 이거 막 밀어줘야 돼. 막 밀어줘야 돼. 여러분, 그거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그러죠. 파워 핸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 팔이 다 여기 그 담이 걸려. 한번 운전하고 나면. 그랬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파워 스티어링이 그게 처음으로 나왔어. 이제 그걸 이제 빌려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방학 동안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쉬운지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돌려. 예. 예. 실제로 여러분 운전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쉽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십시오. 잘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방언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비밀 대화를 하는 거야. 물론 마음으로도 말로도 기도할 때가 있지.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능력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까? 첫째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야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갈급하게 찾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가 찾는다 이거예요. 왜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왜 목이 말라요? 물이 부족해 우리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은 나트륨이 우리의 혈관 속에 너무 많다 보면 그 농도가 말이에요. 맞지가 않아. 그래서 뇌에서 물을 자꾸 갈급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서 땀을 많이 흘려보세요. 목이 마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 그걸 갈급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찌들어 있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없어요. 영이 만족을 못해 갈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에 갈급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의 영혼의 피가 성령을 목마르게 구한다 이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물인데 물이 부족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과 같이 성령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목이 마른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슴처럼 사슴이 왜 갈급하게 물을 찾는 거예요? 번식기가 되면 이리저리 짝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땀이 나서 목이 마른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애를 타게 물가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맹수들이 그 목마른 사슴에게 나오는 그 냄새가 있다 이거 냄새가. 그 냄새를 맡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찾나이다. 이렇게 되면 흑암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을 벌려서 생수를 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작은 예수가 되라 이런 말이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는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라고 내 자신을 부른다. 작은 예수라 할지라도 그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성이야. 그래서 고유명사인 이름은 예수님이 흉내내면 안 돼. 예수님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거야.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구원주시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고유명사이신 예수님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작은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기름 부으심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4대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사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4대 사역을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으면 아직 못 받았으면 성령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